지리산 물줄기가 흐르는 길목, 꿈꾸던 집을 만났습니다. 집이 예쁘네요, 선생님. 예전에 그 산자락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제 거의 20년이 됐어요. 사철 내내 마르지 않는 계곡이 그녀의 집 앞마당. 흙뽑고 하다가 좋으면 계곡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로가 풀려요. 와, 불안하다. 매일 보는 풍경인데도 새롭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봄이었는데 뒷산에 갔더니 들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반해가지고 이 동네에 살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리산으로 시집 온 그날부터 산과 자연은 그녀의 요리 선생님. 밥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어떤 날은 막 큰 버스,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숙박을 하러 오셨는데 저 혼자서 한 100여 명 정도 손님을 지른 적도 있어요. 저 멀리 이웃 동네까지 소문이 났다는 그녀의 손맛. 국수 한 입으로도 사람 마음을 움직인답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처음에 향으로 먼저 느끼고 선생님은 건강하기도 하지만 맛도 좋아요. 네. 오늘도 지리산에서는 맛있는 행복이 솟아나는 중입니다. 섬진강을 굽어보는 형제봉 골짜기 아래 지리산에 숨은 맛의 고수가 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 수강생들은 그야말로 전국구.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저는 구례구요. 아, 저는 아랫동네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악양에서 왔어요. 굉장히 쉽게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요리를 모르더라도 바로 할 수 있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걸로 하니까 어떤 섬세한 그 성격이 고스란히 그 음식에서 느껴질 수 있어요. 따뜻한 또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 지리산 학교 요리교실 선생님인 양영하 씨. 제철 재료로 자연 요리를 가르친답니다. 오늘 수업 재료는 붉은 깻잎 자소엽. 깻잎 장아찌를 해보니까 색이 자소엽으로 해? 분홍색의 극치. 이걸 어떻게 먹나 해도 이게 숙성되고 발효가 되면 진짜 향기로워요. 그냥 집 주변에 제철에 나는 거 보고 엿보고 있다가 나면 딱 가서 보관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래요. 봄이면 지천에 널린 산나물을 뜯고 여름에는 계곡에서 다슬기를 잡고 요리 수업은 언제나 지리산으로 나들이 떠나듯 해왔답니다. 집 앞 계곡은 두말할 것도 없는 최고의 소풍지. 텃밭 채소를 씻으러 온다는 건 그저 구실 좋은 핑계일 뿐. 이참에 계곡물에 손 담그고 발 담그고 놀아보자는 게 진짜 이유랍니다. 마음 복잡할 때 여기 딱 계곡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물 흐르는 소리가 그 복잡한 생각을 다 씻어가.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좋아요. 요리 수업 왔다가 계곡 피서까지 덤으로 즐기고 가는 날. 이런 게 바로 지리산을 곁에 두고 사는 행복이겠죠. 본격적인 수업 시간. 오늘은 매실 김치를 담그기로 한 날입니다. 매실 절였던 소금물을 물로 이 차조기를 절일 거예요. 소금물을 떠가지고 차조기를 절일 거거든요. 네. 일단은 절인 매실에 향과 색을 입혀주는 건 붉은 깻잎 자소엽. 이걸 절여봐요, 같이. 한 10분 정도 절이면 차조엽 향이랑 매실 향이랑 섞이면
어떤 물감보다 곱다는 자소엽의 빛깔. 끝없이 나오네 색깔이요. 진짜 그래요. 이 희한하다. 이 얇은 잎에서 어떻게 이런 색이 나오는지 신기하네요. 매실 김치에는 자조기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매실 김치의 완성이 자조기 붉은색. 여기다가 담아서 이렇게 소금에 절여놓고 기다리면 된답니다. 우연히 찾아온 일본인 손님에게 배운 우메보시 레시피를 나름의 방식으로 새롭게 개발했답니다. 발효기간은 한 달 정도. 매실에 자소엽의 붉은 빛깔이 물들면 시간이 갈수록 깊은 향과 맛을 내는 매실 김치가 완성된답니다. 한 알 가지고 진짜 밥도 한 그릇 먹어요. 조금씩 띄어서 밥에 올려 먹으면 입안에 침이 막 고이면서 벌써 내 몸이 소화가 막 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매실 김치와 곁들일 음식은 비빔국수. 고추장은 저희가 또 담았던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식은 또 색이 예뻐야 되잖아요. 여기에 약간의 표시나지 않고 밝은 붉은색이 나와요. 맨드라미 청으로 빛깔과 맛을 달리한 비빔국수 양념장. 평범한 비빔국수도 향과 맛이 다른 이유죠. 세게 비빔나 썩낸다. 맛있대. 그렇게 할 매실김치 생각보다 맛있네요. 많이 안 쉬고. 일반 비빔국수는 그 초장의 그 맛이 강한데 이건 초장의 맛보다는 약간 과일의 맛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향기도 있고 자두 같은 그런 맛도 나고 오묘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계절이 담기고 자연이 느껴지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처음에 향으로 먼저 느끼고 선생님은 건강하기도 하지만 맛도 좋아요. 네. 민박집 손님 밥상으로 입소문 났었다는 양영아 씨. 지리산에서 나는 흔한 재료로 차려낸 소박한 밥상이었답니다. 어쩌다 어쨌든 숙박을 하다 보니 막 손님들에게 대접도 하고 밥도 해드리고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기가 돼서. 그녀 요리의 원천이자 근원은 지리산, 그리고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지은 매실입니다. 바쁜 수확철은 지나갔지만 남편 상균 씨는 여전히 구슬땀을 흘리는 중. 매실 가지치기 하는데요. 뭐 노동 자체는 힘이 들지만 또 나름대로 나무를 가꾸는 재미가 있어요. 가지 이제 방향 설정하고 뭐 어떤 데 열매를 달 것인가 이런 기획하고 하는 자체가 재미있습니다. 좋은 게 좀 오셨다 하세요. 아이고 오셨어. 제가 시원한 매실도 좀 사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아침부터 막 푹푹 찌네. 그럼 제가 특별히. 직접 농사지어 만든 매실차 한 잔. 당신도 한 잔 하지. 여름날 피로와 갈증이 싹 가십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맛있네. 매실 6월 말에 와서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실 따주는 거 하고. 매실 농사 짓는 시인 남편 상균 씨. 부부의 인연도 남편이 보낸 편지 한 통에서 시작됐답니다. 우리의 인연은 편지였죠. 그리고 답장을 한번 보냈더니 뭐 이틀에 한 번씩 편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끌렸던 점은 제가 너무 순진해가지고 저는 딱 사람만 봤어요. 사람, 마음 그것만 보고 사람이 좋았죠. 공자 82대손. 편지를 오작교 삼아 결혼에 골인한 부부.
전기도 수도도 없는 산중 오지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답니다. 사람이 그리워 마을과 가까운 곳으로 터전을 옮겼지만 부부에게 지리산은 여전히 마음의 안식처이자 고향 같은 곳. 마트 하나 없는 산골에서 신혼생활을 보낸 아내에게는 지리산이 요리 스승이자 교과서였답니다. 계곡에서 잡은 다슬기는 여름 밥상의 단골 메뉴. 다슬기는 해질녘에 나와요. 그죠? 해가 져야만이 바위 위로 올라와. 다슬기 까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분 다 선수세요, 까는 게? 네, 이분이 더 선수입니다. 경력 55년이고요. 아, 50년 정도 됐고. 저는 결혼하고 이분 만나서. 여름 되면은 저녁 무렵에 우리 아버지가 가서 고동이라 그랬거든요, 고동. 아. 우리 지역에서는. 고동이나 좀 잡아오지 하면 이제 엄마 가서 잡아가지고 까가지고 반찬에 먹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름 다슬기로는 수제비를 끓여 먹기도 하지만 고추와 청양고추, 각종 채소를 다져 넣어 짭조름한 양념장을 만든다는데요. 흰쌀밥 위에 얹어 먹으면 여름날 최고의 밥도둑입니다. 세 개만 할게요. 속살이 진짜 하얗죠. 항상 진짜 바로 쫓아와서 텃밭이 있으면 시장에 안 가도 그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오늘은 집 앞 텃밭 채소부터 굴러다니던 채소들이 총 출동하는 날. 어떤 요리가 될까요? 집에 있는 짭조리 이런 채소 가지고 채소를 구워서 이제 소스 올려서 먹는 거예요. 소스는 아주 간단해요. 메인 재료는 된장과 매실 퓨레. 그 매실을 이용한 소스거든요. 아, 매실 퓨레가 주니까 아주 아낌없이 가득 넣고요. 된장을 진짜 아주 조금, 한 숟갈 정도만 섞을 거예요. 된장은 아주 조금? 네, 된장은 아주 조금 하고요. 들기름을 듬뿍, 올리브유 대신 두 숟갈 넣을게요. 어떤 건가요? 아, 먹어보셔야 됩니다. 매실 과육을 발효시켜 만든 매실 퓨레 소스를 구운 채소에 뿌려주기만 하면 요리 끝! 자연의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요리랍니다. 드셔보세요. 저의 영끌한 요리. 매실 퓨레만 있어도 열 반찬 부럽지 않답니다. 된장이 드레싱 소스로 활용된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울려요. 매실하고, 매실 퓨레하고. 저 원래 가지를 좋아하거든요. 옛날엔 다 구워가지고 양념 다 발라서 먹으면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요. 상추쌈에 다슬기 양념장은 집 나간 입맛 돌아오게 하는 최고의 궁합. 너무 맛있어요. 깻잎하고 상추에 싸니까 더 맛있네. 비밀 싸먹어도 맛있거든요. 밥상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곳이자 마음까지 채워주는 영혼의 고향 지리산. 아이고, 너무 시원하고 좋네, 그죠? 소망이 되고. 여기는 언제든지 언제 와도 너무 좋아, 그죠? 오늘은 천왕봉이 얼굴을
안 보여주네. 우리 덕이 부족합니다. 나름 덕을 많이 쌓은 것 같은데. 그러게. 악양 풍경은 여전히 아름답네. 너무 좋아요. 저기가 노고단이거든요. 저 방향이. 이제 여기 구름 속이 천왕봉. 여기 이제 25.5km. 이게 한눈에 다 보여요. 부부에게 지리산은 시작이자 종착지랍니다. 결혼 생활 시작도 지리산 그 끝자락 구제봉 아래 산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살았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자랐고 밥상도 지리산 근저리에서 나는 그런 것들로 상차림을 했었고 여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리산이 우리를 안 놓아주네요. 오늘도 지리산 품에 안긴 부부는 맛있는 행복을 만들어갑니다.